기도를 하고 본실에서 나왔는데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는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다녀가신 이후에 떠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다시 그 본실에 찾아가서 환호를 이제 대화하고 있는데 그 환호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의식이 없었지만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목소리가 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오감 중에, 감각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이라는 감각입니다. 눈을 감았다 뗄까 합니다. 보기도 하고, 또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의식이 없어진 상황이더라도 들을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알람 시계를 맞추고 일어납니다.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청각은 항상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이 영혼의 기도 항상 열려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귀는 열려 있으나 이 영혼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말을 듣지만 진짜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습니다. 듣기 싫으면 또 듣지 않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말만 들으면 들으려고 하는 건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벌써 심판을 받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또 깨닫고 생각한 대로 그 말씀대로 설교로 다짐하지만 느낌이 약하여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들리고 있다면 소망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들으려고 하지만 들리지 않을 때 성경을 읽어도 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아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들려지지 않는 것. 어느 때가부터 들려지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계속 듣지 않고 고약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리들을 해도 돌릴 나갈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심판받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돌릴 나와 있지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지도 않는 것. 이것은 문제입니다. 엘리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제사장이었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당했고 듣지 못하는 심판을 당해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가 가진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4절에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를 듣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성경은 말씀이 살아있는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기, 그 어둠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아침의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충성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떠함과 상관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침묵을 누가 먼저 깨뜨리셨는가라고 나오기 때문이죠. 누가 먼저 깨뜨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였던 한 아이 사무엘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전혀 없었던 이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말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잘해서 말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였던 그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그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말하시고 대화를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희망을 준다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 모습이 이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 그런 죄책감이 드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하시라도, 연약하다고 하시라도, 이 생명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실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응답할 때까지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몇 번을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을 부르시고 성령을 찾아오셨는데 성령이 한 번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찾아오셨는데도 성령이 응답을 하지 못하니까 그 네 번째 찾아가셨을 때 그래서 그때 성령이 응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운명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거시는데 네 번째를 듣지 못했다. 만약에 계속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몇 번이나 사무엘에게 찾아가셨을까요? 몇 번이나 사무엘에게 부르셨을까요? 열 번 부르시고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응답할 때까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들을 때까지 부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사귀기를 원하셨고 사무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직 어린 아이였고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들을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사무엘을 부르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르리니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녀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이 말씀에서 문 밖에서 두드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말씀이 아니라 믿고 있는 그리스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때까지 들으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말을 하시고 주님과 영적인 교회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도와 소망을 말씀해 주시면서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놓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친밀한 기도의 자리 또 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결정할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구절 말씀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물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나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그의 종이 깊게 말하게 하라 하니 이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이르니라. 이 말씀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시작된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절 이후에 10절과 11절에 그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대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거든 말씀하셨어 주의 종이 깊게 말하게 하라라고 가르친 이 대로 10절과 11절에 그대로 사무엘에게 하라입니다. 주의 말씀하셨어 주의 종이 깊게 말하게 하라 이렇게 그 사무엘이 반응을 하니까 좀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됐고 하나님과 영성이 되어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무엘과 하나님과 대화가 되었을까요? 아까 그 읽었던 말씀에서 그 문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이전에 세 번이나 부르셨지만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한 적은 이때가 처음이라는 것이죠. 이 문장 안에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문제 안에 있는 이 인격이, 이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듣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겠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충분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를 하지 못하는 마음 조급하기 때문에, 성급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드리고 싶은 기도와 드리고 싶은 마음을 드리고 성전을 떠나버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그런 성급함과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이런 신뢰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원한다면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말하고 시간이 가고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언제까지 기다렸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과 우리의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귀기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던져놓고 나가볼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경청하고 듣고 그 말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의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듣지를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는 삶을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조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차분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끝까지 듣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기다렸고 또 그 사무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계획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 살아가던 이 삶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이 시기는 공교회라는 것이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공사님들의 시대, 그런 목사님들의 시대에는 생각이 들면은 정말로 밤이 설 정도로 소나무 나무꾼이가 뽑힐 때까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소나무 나무꾼이가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게 뽑힐 때까지라는 말은 그게 간절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밤이 설기로 공교회의 시대에 우리 소나무 선생님들은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참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나를 정말 집중하지 말아야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살아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충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머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무라, 사무라라고 우리와 대화를 걸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충분한 영적인 대화를 우리가 하게 원한다면 그렇게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는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시며 기억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라. 삼위일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함양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좋은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응답하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찾아오셔서 내가 응답할 때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